하면은 사실 내 번에 지금 힘들잖아. 하나요. 할 일이 저기 뭐 하겠습니다 하면 할 일 없다고 그러는데 내가 뭐 이번에 지나간 거 봤거든요. 쥐라고. 오. 자, 시범을 보여줄게. 아, 이렇게, 이거는, 하나, 루피에게는 상대방 맞박을 깔 수가 있어요. 하나, 이렇게. 자세가 앞다리야, 앞다리. 왼쪽 다리 앞으로, 오른쪽 다리 뒤로. 자, 쓴 다음에, 이렇게 하고, 이렇게 하는 거야. 그러면 이제 앞에 사람 맞박을 안 까. 알았지? 야, 마주보고. 자, 준비. 천천히, 천천히. 뒤에 너무 발차지 좀 말아. 내가 오길 때는 그만 있어. 자, 스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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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톱. 야, 자세가 그게 뭐니? 왼발 앞으로, 오른발 뒤로. 자, 그 다음에, 자, 그 다음에, 그래도 이렇게 서도 이렇게 가 상대방 뒤에 다박아준단 말이지. 그래서 왼발 앞으로, 시발 한 다음에, 뒤로 쫙, 땡겨, 맞박을 안 하나? 그게 뭐니? 그게 뭐니? 여기를 잡아야지, 여기를. 이제 원이 맞박한다. 내가 먼저 한다. 다 하지 말게요. 우리 저기 여학생들 좀 시켜요. 너무 애써서 안 하네. 세게, 더 세게. 그래. 더 세게. 여기서 같이 잔치 좀 해. 더 세게. 사무장 하나 찍어야 되겠다. 잘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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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다고 눈치. 하다가 신분거든 교대예요. 야, 승질났다. 신랑 마음만 가는 심정을 해봐. 세게 세게. 더 세게. 이게 팍팍해. 위에 나가서. 아이고. 이거 50분. 이거 50분 무기졌네. 아니 학생이 어디 쫓겨나니? 어디 쫓겨났어? 50%. 빨리 뛰어. 어디 갔어? 다음 50%. 자. 난다. 아, 앞다리, 앞다리, 앞다리 속식이네. 아이고. 바꿔 이제. 한 사람 바꿔. 저처럼 체험 오시는 학생들이나 개인이나를 대비해서 금년에 처음 딸기를 심었어요. 저것도 수경재배거든요. 근데 이제 방법론에 있어서 요거는 순수 수경일로 해갖고 여기 이제 먼저 초등학생들 보고 따라오고 그랬더니 다 그냥 요게 지금 막 수확하는 단계인데 뽑은 게 아니라 꺾어놨어요. 이게 이제 애들이 모르니까 뭐 쳐다보지도 않고 앞에서 설명을 했는데 그냥 요 상수까지 싹 저기 있는 애들도 있고 저쪽에 있는 건 완전히 중두막을 똑 분질어 놓고 그래갖고 그 다음 팀은 제가 견학만 시켰다가 여기 삼성농협 담당자한테 많이 혼났어요. 여기 돈 내고 왔는데 그냥 구경만 시켜주고 뜯어보지도 못하게 하고 그냥 보내는 데가 어디 있느냐고 엄청 혼났거든요. 네, 뜯으실 때 제가 뜯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바로 끝나고 그대로 해서 절대 이건 저희는 이 체험이 목적보다는 이걸 수확해갖고 이제 판매하는 게 목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뜯으실 때 이파리를 다 뜯어가는 건 괜찮아요. 근데 생장점
생장점이 있어야지 다음에 또 커 나와서 이게 자기 역할을 해지. 그래서 뜯으실 때 조금 좀 주의 좀 해주십사 하는 얘기고, 확실히 초등학생들하고 여러분들하고 차이가 제 말을 듣고 계신다는 거. 안 들어요, 안 들어. 그래놓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. 멋지세요. 아, 고맙습니다. 이장님 어디서 뜯어요, 근데? 아직 설마 안 끝나셨어요. 저 드세요. 손 들고 계세요. 여기서부터 이 안에서 자기가 필요, 먹고 싶은 놈을 뜯게 해드릴 거예요. 알겠습니다. 그래서 요거는 보시다시피 새로 심어갖고 요게 이제 저쪽에 목 잃는데 그 육미용토가 묻어서 그래요. 뿌리가 이렇게 커 나온다는 거. 그거 보여드리려고 뽑았어요. 이 큰 놈은 뿌리가 한 이만큼 와서 다시 집어넣기가 엄청 힘들거든. 한 요 어린 상추가 뿌리가 한 2m까지 뻗어요. 그렇게 알고 계시고 이제 수확 방법은 요거 조그만 갖고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어려울 것 같은데 요 이파리를 뒤로 제치면서 옆으로 살짝 돌리면 끊어져요. 이런 식으로. 여기서 요걸 제가 붙들고 해서 그런데 뒤로 제치면서 옆으로 살짝 돌리면 끊어지는 거. 그냥 뜯으려고 그러면 중도 막 끊어지면은 갖고 가시기도 그렇다고 여기다 버리면 주인 눈치 보이니까. 가서 그냥 버리는 상품이 된다고요. 그러니까 요걸 줄기 부분에서 바짝 끊으셔서 갖고 가셔야 제대로 잡수실 수 있는 거예요. 우리가 마트에서 살 때 요 줄기 부분에서 끊겨져 나오잖아요. 이파리가 중도 막 이런 식으로 잘라져 온 거는 없잖아. 그래서 뒤로 바짝 제키셔갖고 옆으로 살짝 돌리시면 부담 없이 끊어지니까 그렇게 뜯으시는데 한나무 줄기 부분 가까이에 손을 잡고서 옆으로 돌리세요. 아, 이해했어. 그것도 그 정도만 해도 괜찮은데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놓고 밑으로 했잖아. 살짝 돌리면 그거하고 어떻게 돼?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? 그 정도도 괜찮아. 저거 이제 덥다. 내가 더운, 나만 더운 건지 몰라도 더워요. 쓰진 않아. 비빔밥에 너무 근데 너무 애기 타지 말고 조금 입장이 좀 힘들어. 상추가 많아서 그 앞에 있는 상추 다 큰 거예요. 거기 예, 거기 제일 많이 나옵니다. 와. 오. 진수 거랑 저기 거 딸 거.